요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우선은 관성좌표계라는 거는 이제 관성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관성계는 뭐냐면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 혹은 그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거랑 구분해야 될게 뭐냐면 가속좌표계예요. 이 가속좌표계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인데 관성좌표계랑 가속좌표계는 완전히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이제 틀어져요. 관성좌표계 내에서 정지하고 등속도가 똑같은 계라는 것이 요건 이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한번 고안해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KTX가 있어요. KTX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X가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고안했는데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정지한 KTX 안에서 동전을 이렇게 높이 던졌다가 다시 이렇게 받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이 사람 말이에요. 동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지, 왜 없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 이 동전 던지기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실험 결과 정지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동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얘가 300이라는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300으로 달리긴 하는데 이 300으로 달리지만 가속은 아니고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관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지금 KTX는 300이라는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이제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은 과연 이 동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받을 수 있지. 여러분 KTX 안 타봤어요? 300이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도요, 요 안은 고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안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볼수 있고, 막요 안에서 300으로 달린다고 막, 으아, 으아, 막 이러면서 막 쏠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리에서 받아요. 근데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이 동전의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동전을 던지죠. 손에서 여기 앞손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쭉 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와서 다시 앞에 앉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볼 때는 외부 관찰자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전을 앞으로 던지고 이 사람도 300으로 달려가면서 이 동전이 이제 떨어질 쯤에 이 사람이 도착을 해가지고 손 안에 딱 앉히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즉, 이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궤적을 가지면서 어떻든 간에 동전을 받았다는 얘기고 내부에 있는 사람은 정지에 있건 운동하고 있던 어떻든 간에 제자리에서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든 운동할 때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이때가 300으로 등속도로 운동할 때 그때 실험 결과는 역시 동전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두 개가 똑같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정지한 거나 운동하고 있는 거나 동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은 정지에 있을 때나 운동했을 때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나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물이 채워져 있고요. 온도계를 꽂았어요. 온도가 30도였어요. 됐죠? 자, 여기에 모래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온도계 꽂았어요. 30도였어요. 그러면 물이나 그 다음에 뭐 모래라고 물질은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다? 얘네들의 온도는 30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얘가 정지에 있을 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운동할 때도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는 이 동전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정지에 있을 때나 운동할 때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이 사람이 처음에 던졌을 때 자신 정지에 있죠? 그렇죠? 자신은 자, 정지에 있어요. 이렇게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전도 이렇게 운동을 하지만 옆으로 이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동전도 그대로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로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지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양쪽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 관찰자가 볼 때가 운동하고 있을 때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도 운동하죠. 그렇죠? 그런데 동전도 같이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 운동이랑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요걸 잘 잡아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속 운동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던지면서 자 외부 사람이 볼때 어떤 가속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면서 자이 기차가 갑자기 A라는 속도로 가속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궤적을 가야 되는데 그 순간마다 어떻게 되냐면 더 가는 거야 기차가. 기차가 이런 식으로 더 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기차라는 것이 이 동전과 함께 자 어떻게 되냐면 MA라는 힘을 받아서 얘가 더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한번 볼래요? 안에 있는 사람은? 자, 이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전을 던지면서 자기가 앞으로 갔죠. 그런데 동전이 오는 것보다 이 사람이 기차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더 가속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전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앞손에 떨어져야 되는데 뒤로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전이 뒤로 갔어요. 안에 있는 관찰자는 동전이 뒤로 갔어요. 왜? MA라는 힘을 받았어요. 밑에다 쓸게요. MA라는 힘을 받아서, 이게 방향을 이쪽을 이제 외부 관찰자가 이거를 플러스로 잡았다면 얘는 뒤쪽이기 때문에 내부 관찰자는 MA나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뒤로 갔어요, 동전이. 아, 뒤로 갔는데 어떻게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잘 보세요. 가속 좌표계 속의 관찰자가 실제로 가속받는 애가요. 느끼는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지가 가속됐잖아. 동전은 던진 상태에서 이 기차랑 지가 가속돼서 지가 앞으로 더 튀어나갔는데 이 안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지가 나간 생각 못하고 동전이 뒤로 갔다고 생각하거든. 내 앞에 손에 떨어져야 되는데 동전이 마치 다른 애가 무슨 힘을 주고 뒤로 잡아당겨가지고 내 앞에 와야 될 애가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기차랑 이 사람이 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MA라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동전보다 더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을 이 내부 관찰자는 가속계 좌표계에 있는 이 내부 관찰자는 뭐라고? 지는 가속된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동전이 뒤로 가속됐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았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속되지 않았다면 정지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운동하고 있을 때나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둘다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포인트를 잡아둬야 되겠고요. 이 가속되는 시스템 안에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 해석이 달라요. 외부에 있는 사람 뭐라고요? 아니, 지네들이 가속돼가지고 동전보다 지들이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부에 있는 사람은 못 받은 건 똑같지만 어떻게 된다? 아니, 동전이 내 뒤로 힘 받아가지고, 동전이 뒤로 갔어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못 받았다 얘기한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